예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저희 여기 처갓집 바로 옆집인데 옛날 이게 폐가처럼 있던 집을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아직 공사는 마무리 단계인데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집 본체는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다 됐고 요또 여기 사시는 아주머니께 또 여쭤보니까 이 주인 아저씨가 건설 쪽 일을 하시는데 직접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답니다. 그래서 시간도 제가 처갓집 올 때마다 진도가 조금씩 이렇게 나가가지고 오늘 주인 아주머니께 여쭤보니까 직접 이렇게 리모델링 작업을 다 하셨답니다. 이 집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 그 조그만한 슬레이트로 된 촌집이죠. 시골 농가주택인데 여기 보면 토담이 막 있었고 흙집입니다. 흙집이고 슬레이트 돼 있고 그런 건데 이 집을 손 대지 않고 벽도 그대로 두고 위에 저 슬레이트만 이렇게 칼라 지붕으로 이렇게 씌워 가지고 깔끔하게 지금 리모델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. 집 면적은 한 10평 정도 될것 같습니다. 정확하진 않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집을 그대로 기존 주택 큰 집을 손대지 않고 마루도 이렇게 그대로 놔뒀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옛날 나무, 진짜 한 100년 된 그런 나무죠. 그렇게 있고, 여기 이제 벽하고 이 천정 쪽에는 편백나무로 해가지고 다 마감을 해놨고, 집에 들어오니까 아주 이 편백나무 향이 진하게 납니다. 예,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외벽 단열이죠. 단열인데, 단열을 지금 이렇게 이중창을 해가지고 벽이 엄청 지금 두껍게 돼 있죠. 두껍고.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바깥쪽에다가 단열재를 다 지금 판넬을 다 설치를 해가지고 시골은 겨울에 엄청 추우니까 단열이 제일 중요하죠. 그래서 이렇게 외벽 전체에다가 단열재를 이제 설치를 하면은 안에 내부 평수가 줄어들지가 않고 안에 내부 공간이 활용적으로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보면 불도 켜지는데 불도 한번 켜볼까요? 이게 이제 불이 저쪽에 있구나. 아주 조그만한 방입니다. 지금 조명도 깨끗하게 달아놨는데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휴, 밝네, 밝아. 방도 한 2평 반 정도 되는 조그마한 방인데 한 3명까지는 잘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옛날 시골집 안방 아시죠? 그런 방이고 지금 바닥은 이렇게 나무무늬 장판으로 깔아놨습니다. TV도 조그마한 거 하나 갖다 놓으셨네. 여기 지금 안방에서 보면은 앞마당이 보이고 있고 여기는 동네 거의 마을 한가운데 있는데 지금 자동차 진입은 경차 같은 거는 가능한데 지금 저 전봇대 오래된 전봇대적으로 지금 그 이동을 좀 시키면은 큰 차도 잘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. 여기 안방에서 또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. 조그만한 작은 방이 또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일러를 전기 판넬로 한것 같습니다. 보일러는 아닌 것 같고 여기 컨트롤러가 보니까 전기 판넬 같네요. 이 방은 진짜 작습니다. 두명딱 놓으면 딱 맞을 그런 공간이고 여기도 전기가 다 들어오네요. 이렇게 조명. 전체가 다 화이트 톤으로 해서 집이 상당히 깔끔해 보입니다. 야, 여기는 옛날 그 부엌으로 가는 조그만한 문인데, 여기도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, 한 사람이 구부려가지고 겨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여기는 지금 부엌자리인데, 부엌인데 지금 아직 샤시를 다 설치를 안 했네요. 안 하고.
베스트 이렇게 입고, 예, 여기 창문에 보시면은 바깥이 이렇게 보이게 해놓고, 아, 편백나무 향이 정말 진합니다. 아, 잘 해놨죠, 깔끔하게. 불도 한번 켜볼까요? 예, 이렇게 아주 작은 부엌입니다, 여기는. 예, 부엌인데, 아직 수도하고 이런 건 이제 배관은 다 설치를 해놨는데, 예, 집기류는 아직 없습니다. 이 집을 지나가시던 분들이 보다가 이 집 새 놓을 거냐 물어보신다던데, 예, 완공되면 새를 놓을 거랍니다. 예. 옛날 집, 예, 그대로 보존한 채로 안과 바깥만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. 아, 멋지네요. 깔끔하니 누가 이걸 시골집이라고 하겠습니까, 그죠? 여기 부엌에서도 문을 열면은 이렇게 바깥이 다 보이고, 지금 그 철사 메쉬에다가 돌을 채워서 담벼락을 만들고 있는데, 이 집 경계가 좋아가지고 저 앞집의 밭은, 네, 주인이 다르답니다. 지금 집 옆에 이쪽 자리에는 그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넣을 거랍니다.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 파이프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, 여기 주인장님이 일하시는 손수레도 있고, 야, 공사한다고 상당히, 예, 직접 하시려니까 힘드시겠죠. 공사가 다 끝나면은 여기 앞마당도 정원이나 텃밭으로, 예, 이용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평수가 한 30평은 넘고 한 40평은 안 되는 그런 정도인데, 지금 저기 옆에 토담 있지 않습니까? 이 토담을 다 무너뜨려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돌을 가지고 여기 철사 메쉬에 넣어서, 예, 요렇게 담벼락을 만들고 있습니다. 야, 참 요새 요렇게 해 놓으면 공사비도 많이 안 들고 옆에 있는 돌 주워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채우시고 있는데, 그 주인장님이 시간 나실 때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진도가 많이 안 나갑니다. 여기 옛날 시골 온물이죠. 예, 옛날에는 상하수도가 없어 가지고, 예, 수도가 온물, 예, 여기 있고, 예, 수도가도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만들어 놨죠. 그래서 집 모습 한번 보시면은 정말 아담하죠. 예, 아담한 시골집입니다. 한 10평 정도 되는데 뭐 두 명은 충분히, 예, 잘 수 있고, 집도 깨끗하니 또 정원도, 예, 이 정도면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집은 이쪽 남향으로 보고 있어 가지고, 예, 터도 상당히 좋습니다. 여기 집 옆에 보니까 지금 그 텃밭이 한 5평 그 정도 되겠는데,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. 예. 지금 가지하고, 예, 풋고추, 뭐 부추도 있고 방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. 예, 여러분 텃밭은 이 정도만 해도 5평, 예, 충분합니다. 야, 다 쓸어가던 그런 시골 폐가를 깔끔하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니까 동네 또 분위기도 밝아지고 상당히 좋네요. 아직 공사가 다 진행 중인 상태지만은 완공이 되면은 이 터도 이제 뜰도 깨끗하게 정리하면은 정말 멋진 집이 되겠습니다. 처마에 이렇게 LED등을 달아놨네요. LED등, 요 지금 지붕 모퉁이 앞뒤 두 개 시계가 네 개에다가 지금 이렇게 등을 달아놨습니다. 예, 그래서 LED가 요새 보면은 그 전기도 작게 들지만은, 예, 상당히 밝죠. 예, 이 정도 켜놓으면은 여기 또 동네 앞에 가로등도 있습니다. 가로등도 있기 때문에 뭐 어둡고 막 그렇고 하진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 주위에 좀 폐가들이 몇 개씩 보이는 게 조금 그런데, 여기 뭐 빈집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. 오늘 시골, 예, 리모델링한 조그마한 미니 전원주택이라고 해도 되겠죠. 예. 이 집 리뷰를 한번 쭉 해봤습니다. 아마 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정원도 가꾸고 깨끗한 집으로, 예, 태어날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예,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